자, 집합의 연산 우리 그때 계속 했었고, 이걸 안 했다는 거잖아. 도모르간 법칙을. 도모르간 법칙은 근데 간단한데. 이 뭐였어? A약 B의 여집합이요. 요때 가만히 있다가 맞다. A와 B의 여집합은 A여 교 B여입니다. 오케이. 여집합을 이렇게 나눠주면요 바꿀 거래. 합집합이 뭘로?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여집합을 분배해주면서. 잠깐만, 이거 기억하냐? 잠깐만, 그리고 너 배운 적 있니? 집합 자체를, 민채? 그리고 거꾸로, A교 B의 여는? A여 합 B여. 그러니까 뭐래? 여집합을 나눠줄 수 있는데, 분배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 게 드모르간이고요. 아니? 왜 그런지는 알죠? 모르니? 왜 그런지는 그림 그려보면 너무 쉬워요. 어? 왜 있다고요? 자, 전체 집합이 있었고 A가 있고 B가 있었다고 치면 헤이 봐봐. 일단 A와 B의 여가 A와 B의 여집합이 여기인 거 맞죠? 맞아요? 이건 A 여교 B 여는 A여가 여기 맞나요? 그리고 B여가 여기 맞아요? 그럼 노란색과 파란색의 교집합은 여기죠. 맞나요? 뭐 그림 그려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냐는 거죠. 안 돼, 민채? 아니, 교집합은 공통인 부분이잖아. 뭐야, 이 자식아? 교집합은 공통인 부분. 그럼 노란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이 여기잖아. 요 바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은 얘기 아니야? 같은 그림 아니야? 그 그림 그려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냐는 거죠. 돼? 원소다 집합,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다? 아, 교집합도 안다며! 지난, 3강에 있나? 3강에 있을걸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겹치는 부분이야! 공통인 부분이야! 봐봐! 하늘도 노아시잖아! 나가고 싶어? 아니야, 여기를 쳐다보면서 한 거니까 나가게 해달라 이거야. 이거 봐. 뭘 똑똑해? 아, 왜? 아니야. 지금 뭐냐면 같이 나가자 이거야. 야, 교집합이 공통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왜? 그러니까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건 그림 그리면 너무 간단하게 알수 있겠죠? 아니? 자, 얘도 A교 B의 교집, 아니, 그러니까 여집합이면 A교 B가 아닌 부분이 여기지. 아니? 합집합은요, 또는이라서
A 여합 B여는 A 여가 뭐야? A가 아닌 부분이 요 부분이지. 맞아요? 그리고 B여는 B가 아닌 부분이니까 여기죠. 다 색칠된 거. 누구만 색칠이 안 됐어? 교만 색칠이 안 됐지. 나머지가 다 색칠된 거죠. 같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합집합은 다 포함시키는 거야. 색칠된 부분 다. 교집합만 빼고 다 됐으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맞니? 그림 그리면 저게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된다는 건 너무 당연하게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해 먹을 건 여집합을 분배하면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는 겁니다.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고요. 거꾸로 묶어줄 때도 바꿔주면 되겠네요. 한꺼번에 묶어주려면. 되니? 네. 자. 헤이. 됐죠?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합의 연산을 다 배웠잖아? 아니? 그럼 나한테 막 복잡한 형태의 집합의 연산을 줄 겁니다. 왜? 너또 왜 그래? 너요, 조승연. 왜요? 너왜 이쯤을 쳐다보면서 혼자 막 실실 웃고 있었잖아. 너 이쯤을 쳐다보면서 혼자 실실 웃고 있었잖아. 야, 나한테 집합의 연산을 물을 거예요. 미친년이야? 헤이, 복잡한 형태를 묻겠죠. 빡 둘러 막 지저분하게 줄 거예요. 죽인다. 뭐 했어? 이거 아니 뭐 했어? 뭘본 거야? 화장실을 보고 있었다고? 야, 봐. 연산식을 정리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오케이? 아니면 그림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되니?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1번 길로만 다 가도 되고 2번 길로만 다 가도 돼요. 되니? 어떤 문제는 1번 길을 로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2번 길로 푸는 게 아니라 둘다 가능한 풀입니다. 오케이? 되니?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풀까는, 아니, 어떤 게더 빨리 쉽게 풀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이야. 아니, 어떤 문제는 항상 1번으로 푸는 게 쉬워. 어떤 문제는 항상 2번으로 푸는 게 쉬워가 또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야. 그거야. 1번으로, 즉, 식을 정리하다가, 아니, 는 뭐를 썼는데 그 다음에는 그림으로 푸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하면 그림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림으로 가다가 이 정도 됐으니까 그림이 좀 복잡해지네. 식으로 정리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돼. 알겠니? 될까? 근데 왼쪽으로 다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다 가도 돼요.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서술형은 그림을 허락하지 않고 연산식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높겠죠. 되니? 그러니까 1번으로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갈수 있는 힘은 또 있어야 돼요, 그죠? 서술형을 고려한다면. 되니? 자, 연산식을 정리하는데 잘 봐. 첫 번째, A차 B는요. A차 B는 무조건 이렇게 바꾸고 출발하세요. 되니? A급 B의 여집합은 바꾸고 출발해야 돼. 알겠니? 그래야 연산 성질을 쓸수 있는 거야. 왜? 차집합의 연산 성질은 없었거든. 맞니? 두 번째.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은 당연히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오늘 배웠던 드모르단 법칙을 쓰겠죠.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를 하겠죠. 맞니? 아. 근데 말하고 싶은 건 특히 이 분배에서는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묶어주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A 교 B 합 C가 A 교 B 합 A 교 C라고 하잖아. 그러면 거꾸로 얘를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묶어주라는 거야. 됐니? 오른쪽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 길로 갔을 때더잘 보일 때도 많아요. 정리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A합 B 교 C는요. A합 B 교 A합 C 이렇게 될 건데. 얘도 지금 뭐 해달라는 거야? 묶어주는 길로 가는 게더잘 보일 때가 많거든.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이렇게 가게 돼요. 됐니? 전개할 땐 이쪽이 맞는데. 됐니? 오케이? 정리할 땐 거꾸로 가가요. 세 번째 말하고 싶은 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게 왜안 되냐면 왜안 되는 거냐면 더 이상 묶을 게안 보여. 되니? 그러면 전체를 분배해줘. 전체를 분배해줘.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교재 봐봐. 교재 꺼내. 18쪽 봐봐. 28번 먼저 볼게요. 아니다, 25번 먼저 볼까? 25번 먼저 볼게요. 아, 시험 이름 진짜 왜 그러냐? 아, 근데 사실 나는 모르겠어. 여기 안에만 있어서. 헤이, 봐봐. 기억 볼게요. 처리하는 것좀 봐. A 교 A 여합 B라며. 이걸 이렇게 나눠줘도 되니? A 교 A의 여합 A 교 B 맞지? 근데 잠깐만 이거 뭐? A 교 A예요? 공집합 맞아? 공집합 얘면 그냥 얘가 A 교 B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A 교 B가 뭔지 찾아주면 되겠다, 그지? 맞니? 됐어요? 됐니? 잘 봐. 두 번째 니은 봐봐. 야, 뚜루탱이. 신쫄탱. 둘째 애를 데려오면, 아니, 쪼리 말고 저거 할까 생각 중인데? 김치. 왜? 김치. 나가 일로 와. 야, 얘도 봐봐. 얘 봐봐. 정리가 안 되지. 근데 봐봐. 대신 뭐할수 있어? 묶을 수 있잖아. 묶으면 A합 B교 B의 여지. 공집합이죠. 아, 그냥 A를 묻는 거라고 이번. 오케이? 됐니? 세 번째 디귿은 A 교 B의 여. 아니? 합 A 여교 B지. 아니? 될까? 얘가 말하고 있는 건 들어봐.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본다면
A, B가 있으면 A교 B의 여집합은 A차 B잖아. 얘는 B차 A 맞니? 여기를 의미하는 게 맞지. 그림으로 보면 이렇고. 근데 잠깐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또. 봐. 근데 이거 묶을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잠깐만. 이걸 식으로 가면 어떻게 가니?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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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를 분배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봐봐. A교 B의 여. 합 A의 여지. 아니? 돼? 도트, 아니다. 교집합. 예. 합 B라고. A교 B 여. 합 B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네? 전체를 분배한다는 게이 얘기야. 알겠어? 그럼 봐. 이렇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이제 A 합 A 여, 교. A, B, B 여합 A 여 맞죠? 여기는 맞죠? 교 A 합 B. 교, B, 여, 합, B지. 맞니? 봐. 너 뭐야? 전체. 교, 얘니까 그냥 얘죠. 맞니? 그럼 이것도 A, 교, B의 여로 바꿀 수 있죠. 드물으다. 됐나요? 됐니? 교, 얘는. A 앞, 얘가 지금 또 전체죠. A 앞이죠. 맞나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되겠니? 그러니까 A 앞 B에서 이걸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네요. A 앞 B에서 뭘로? A교 B의 열을 뺐다로, A교 B를 뺐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hey, 자리 바꿀 수 있잖아. A 앞 B교 A교 B의 여잖아. 교집합 여집합은 차로 바꿀 수 있다네. 그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니까 그치, 여기 위에는 남겠죠. 그지? 되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어? 되니? 봐봐. 29번도 한번 볼게. 그리고 우리 마플 줬죠? 자, 들어. 요 새끼 좀 처리하자, 요 새끼. A교 A교 B의 여집합. 교 A합 B의 여집합이야? 처리할게요. 얘부터 드모르간 A 여합 B 여 아니 요 새끼 교 A지 아니 그러면 이 새끼는 얘랑 얘를 분배해주면 A 교 A의 여합 A 교 B의 여지 공집합이죠 A 교 B의 여죠 되니 돼 그럼 A 교 B의 여 A 합 B의 여죠. 얘는 처리가 또안 되죠. 안 되지.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그림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오케이? 그림으로 가는 것이 빨라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굳이 해주는 건 서술형 때문에 한번더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게 서술형이면 그림으로 안될 테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점을 막 어떻게든 시키려고 그럴 거야. 될까? 그러면 막혔을 땐 한꺼번에 분배하라는 거야. 알겠니? A교 B의 여에 교 A 맞니? 합 A교 B의 여에 교 B의 여 맞나요? 됐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그냥 A교 B의 여죠. 맞니? 되니? 네.
얘는 또 A교 B의 여죠. 맞죠? 근데 뭐 잘못한 거 없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합집합이니까 그냥 뭐야? A교 B의 연애야. 그죠? 될까? 그럼 봐. 이제 A, B가 있고요. A교 B가 4, 6이라며. 맞니? A교 B의 여가 1, 2, 3이라며. 여기잖아. 끝났네. A는 1, 2, 3, 4, 6이죠. 근데 마지막에 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A교 B가 합 A교 B의 여가. 아니? 내가 얘를 알잖아. 얘도 지금 1, 2, 3이, 그러니까 들어. 들어, 얘들아. 그림으로 풀어,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에 그림 처리했죠. 맞니? 근데 그림을 최대한 안 쓰려면 이거야. A교 B가 있죠, 지금. A교 B를 줬죠. 그리고 A교 B의 열을 줬죠. 얘 합, 얘가. 됐니? A교가 보이잖아. A교로 끄면 B 합 B의 여잖아. 그러면 A교 전체 집합이고 그게 곧 뭐니까? A라서 얘가 1, 2, 얘가, 그러니까 1, 얘가 4, 6, 얘가 1, 2, 3이라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이해하십니까? 되겠니? 되니? 근데 그림으로 이렇게 툭툭 들어가는 게 낫다고, 원래 풀이는. 근데 지금 굳이 이걸 해주는 이유는 서술형 때문에 억지로 해주는 거라고. 이건 지금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풀이는 방금, 그러니까 앞에 문제랑 이 문제 지금 풀이는 FM이야, FM. 알겠지? 근데 그 FM이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사실. 스피드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서술형 때문에 지금 서술형을 보려면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야. 알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양쪽을 다쓸수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돼. 알겠지? 저 왼쪽에 디귿처럼 된 거를 대칭 서술법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이제 할 거예요. 네. 됐니? 되십니까? 집합 연산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서. 그걸 어떻게 정리할지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알겠죠? 알겠니? 자, 5번. 이제 할 겁니다. 대칭 차집합. 해도 돼? 이현 예전에 집합 나랑 했었나? 근데 그 전에 배웠었나? 다른 데서? 어디까지 배웠었어, 원래? 수학 끝까지? 한별은 처음인가? 한별, 너 나랑 안 했나?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는? 벌써 거기까지 나갔다고? 거짓 명제. 응? 헤이, 대칭 차집합은요. 여기를 일단 의미해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리고 여기를 주고 싶은데 그냥 주기 싫으니까 표현을 좀 다양하게 줄 거예요. 낯설게 주려고 할 거고. 그럼 봐. A 대칭차 B를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세모를 써서 문제를 보통 많이 내서. 오케이? 저게 정확한 기호는 아닌데, 주로 저걸 많이 써서. 자, 얘가 일단 여기가 A차 B 맞죠?
여기가 피차이 맞죠? 아까 봤던 요게 사실 대칭 차지법이었죠. 요 표현 가능해요. 그죠? 제가 또 하나 A교 B의 여집합, 합 B교 A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도 있겠다. 그죠? 맞니? 오케이. 그리고 아까 봤지만 이게 A합 B 차 A교 B라고 봐도 되겠다. 그죠? 합집합 A합 B에서 여기만 빠진 거죠. 맞나? 될까요? 자, 차집합은 항상 도로 바꾸고 여집합으로. 그죠? 맞나?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잠깐만. 아까 다른 표현도 해줬었나? 내가? 그리고 잠깐만. 이거 식 전체 여집합이죠. 드모르간 써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요 A 여합 B 여라고 나올 수도 있겠다. 맞니? 그러니까 좀 다양한 표현들을 주면서 얘가 대칭 차집합이 아닌 것처럼 막 속이려고 그럴 거야. 오케이? 다 같은 얘기예요. 대칭 차집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표현들. 아니? 그 표현을 보고 대칭 차집합이군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알겠죠? 두 번째. 성질을 봅시다. 대칭 차집합의 성질. 첫 번째. A 대칭차 B는 B 대칭차 A와 같아요. 그죠? 좌우 바꿔도 지금,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좌우 바꿔도 상관없죠. A 대칭차 B나 B 대칭차 A나 똑같은 얘기죠, 지금. 아니? 맞습니까? 두 번째. A 대칭차 공집합은? 뭐죠? A죠. 맞나? 집중해라. A 대칭차 전체 집합은? 전체? A 대칭차 전체 집합은? 이거 어디 있니? A의 여집합. 아니, 왜냐면, 아니, 그냥 생각해봐. A차 전체 집합, 합. 전체 집합 차 A잖아. 네가 공집합이잖아. 네가 A 여집합 아니야? 합집합이라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 한번 더. A 대칭차 A여는? 전체 집합. 아니, 봐봐. A차 A여는 그냥 A잖아. A여차 A는 A여잖아. 합집합하면 전체잖아. 그지 않아? 될까? 되겠니? 됐어? 네. 그리고 A 대칭차 A는 공집합이죠. 돼? 이 새끼, 이 새끼 보여? 봐. A 대칭차, A 대칭차, A 대칭차. 쭉쭉쭉 A를 여러 번 대칭차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봐. A가 N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N이 짝수면 공집합 되는 거 아닐까요? 될까요? 아니, 두 개면, 두개 하면 공집합이라면. 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공집합이지. 다시 얘랑 얘랑 하면 A가 되지. 맞니? 그랬다 다시 또 하면 A와 A가 되는 거니까 다시 공집합 되죠. 공집합 A, 공집합 A, 공집합 A가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N이 홀수면 A라는 거죠. 돼요? 되니? 됐습니까? A를 여러 번할 때. 그 다음, A 대칭차 B.
대칭차 C와 A 대칭차 B 대칭차 C는 같아요. 결합 성립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어디냐면, 봐. 전체 집합이 있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봐. A 대칭차 B가 여기지. 맞니? 그리고 대칭차는 결국 합집합에서 뭘 빼는 거야? 겹치는 걸 빼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얘랑 C를 할 거야. C랑 합집합한 거에서 또 겹치는 거요 부분과 요 부분이죠. 맞니? 그걸 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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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남겨줘. 될까요? 되십니까? A 대칭차 B 대칭차 C는 저기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되십니까? 되셨나요? 한번 더. 근데 대칭차 집합 말고요. 거꾸로 이걸 물어요. 이 새끼의 여집합. 여기도 얘기를 해요. 될까? 이걸 보통 이렇게 줘. 이씨. 역삼각형으로 줘. 될까? 그럼 봐. 여기에 있을까? 심어놨을까? 이렇게 줍니다. 지금 이게 그냥 쭉 해줄게. 요 새끼의 요 새끼 여집합이 해줘. A차 B합 B차 A 전체 뭐야? 여집합이지. 맞니? 볼까요? 그럼 봐. A 교 B의 여집합, 합 B 교 A의 여집합의 전체 여죠. 그러면 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줄수 있지. A 교 B의 여집합의 여. 교로 바뀌죠, 이제. 맞니?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그죠? 교모로가. B 교 A의 여의 여집합. 돼요? 되니? 그러면 봐. 이게 A 여교 B죠. 아, 합. 그죠? 미안해. 합 B죠. 맞니? 드물어간 교 B 여합 A죠. 돼요? 되겠니? 그럼 봐. 정리가 안 되지. 묶을 것도 없고 안 보이죠? 뭐 하자고? 전체를 분배해 주자고. A 여합 B 교 B의 여. 네? 교 A 여합 B 맞니? 교 A 됐어요? 되겠니? 잘 봐. 분배해 줄게요. A 여교 B 여 맞니? 합 B 교 B의 여 맞나요? 교 이렇게를 주면 A 여교 A 합 B 교 A 돼요? 되겠니? 됐어? 그럼 너희 새끼 공집합 그지? 그럼 이게 A 여교 B의 여지 교 너희 새끼 공집합 A 교 B 돼요? 됐어? 이걸 A 합 B의 여교 A 교 B라고 쓸수 있죠. 그치? 이 표현 나올 수 있고요. 봐, 들어봐. 한번 더. 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지. A 교 B 자리 바꿔서 교 A 합 B의 여라고 바꾸시죠. 그러면 잘 봐. 교집합 여집합은 차로 또 바꿀 수 있죠. A 교 B 차뭐 A 합 B 맞죠?
제가 그러니 맞습니까? 맞죠? 잠깐만 말이 잠깐만 내가 뭐 잘못 갔나? 어디요? 또 여자나? 에이그 비에 그럼 맞는데? 근데 요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지? 잠깐만. 자리 바꿔도 되고요. 그죠? 많이? 에이앞뒤에 여가 맞잖아. 부모르가. 맞죠? 하루 바뀌는 거 맞잖아. 에이앞뒤로. 잠깐. 그러니까 요거까진 맞죠? 그러니까 A 앞 B의 여. 여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여긴 잘못됐네. 이거 합이네요. 그죠? 그죠? 이 새끼를 찾아야 되니까. 이 새끼가 합 맞죠? 이 새끼도 합. 맞죠? 맞나? 이색이도 합 맞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얘 주로 등장할 겁니다. 아니? 자, 성질 있어요. 근데 이 성질은 대칭차지법과 정확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A 세모 B는 B 세모 A랑 같고요. 그러니까 아니, 자, A 세모 공집합은 원래 뭐였어? A였잖아. 그 새끼의 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될까요? 아니, 이 전체에 여를 붙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전체에 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새끼의 여죠. 될까요? 자, 그러면. A 세모 전체는 A 될까?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다 놓을까? 봐봐 얘가 A 앞 B 전체 집합이잖아 맞니? A 앞 전체 집합 맞니? 그걸 여니까 공집합이죠. 합 A 교 전체죠. 그럼 얘가 A죠. 되니? 되십니까? 자, 됐어요? 또 하나. A랑 A 여랑 같이 하면 이번엔 공집합 돼요? 그죠? 맞나? 아니, 봐봐. 얘랑 하면 A 합, A 여가 전체 집합인데 그거에 여니까 공집합 됐죠? 아니 그리고 얘가 A 교 A 여니까 얘도 공집합이죠. 공집합끼리 합집합을 해봤죠. 공집합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 반대를 써주시면 돼요. 되겠니? 될까? A랑 하면 전체 집합이 되죠 이번에. 그러면 될까요? 아 이거 좀 집중 좀 해라. 됐니? 됐어요? 그럼 봐. 이 새끼랑 이 새끼랑 보면 A랑 한번 하면 전체라면 다시 그럼 전체랑 또 A랑 또 하면 다시 A잖아. 맞지? 맞아? 다시 전체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를 할 건데 됐니? A가 몇 개?
N개라고 했을 때 N이 짝수면 전체 집합이죠. 맞니? N이 홀수면 A죠. 될까? 이거 이해 가십니까? 되겠니? 얘들아, 31번이랑 33번만 한번 풀어봐. 이게 대칭차는 맞죠? 기억 맞나요? 대칭차는 교환 성립하잖아. B 대칭차 B는 동집합이죠. 그죠? 여기다 넣으면 B차 B니까 공집합이고, B차 B니까 또 공집합이라는 거지. 네. 공집합하고 공집합은 공집합일 거고. 맞아?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이 문제였던 거 맞아? A여 대칭차 B여는. 근데 넣으면 A 대칭차 A여차 B여. 합. B여차 A여지. 맞니? 그러면 차는 교로 바꾸고 B로 바꾸겠네요? 맞죠? 차는 교로 바꾸고 여로 바꾸면 이거겠네요? 이게 B 차이 아니야? 맞잖아. 이게 A 차 B 아니야? 같네요? A 대칭차 B와?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디귿이 맞죠? 되십니까? 네. 네. 오케이. 자, 대칭차. 근데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야지. 봐라! 봐라, 좀. 첫 번째, A 앞 C와 B 앞 C가 같대요. 되니? A 앞 C와 B 앞 C가 같으려면 첫 번째 A랑 B랑 같으면 돼요, 그죠? 알겠는데 A랑 B랑 달라도 그럼 이게 성립할 수 있을까? 어때야 될까요, 그러면? 이랑 B가 공수가 있어. 그럼 같잖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것만이 답인가? 아니지 않나?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된 A 또는 B가 그렇지 않다면? 딱 A가 정해져서 나와요. B가 정해져서 나오고요. C가 A, B의 교집합이면 무조건 되나요? 교집합이 아니어도 되는데. C가 A, B를 먹고 있기만 하면 되나요? A가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잘 들어. 잘 들어. A 입장에서 봐. A 입장에서 봐. B 앞이야. B 앞이면 B가 다 들어가 있잖아. B 앞에는 B가 다 들어가 있는 건 맞죠? 또는이니까 맞지? 봐. 근데 B 앞씨 중에서 여기 있는 놈들은 A도 갖고 있어, 그지? 맞냐? 근데 A 입장에서 봐봐. B 앞씨 중에서 여기는 A가 못 갖고 있지. A가 여기서 지금 A가 여기를 못 갖고 있다고 그지? 맞아? 그럼 C가 갖고 와 있어줘야 되죠. A가 안 갖고 있는 걸 C가 갖고 있어줘야 되지. 같아지려면, 그지? 아니? 한번더 B 입장에서 봐봐. 여기는 B가 안 갖고 있잖아. 누가 갖고 있어줘야 돼? C가 갖고 있어줘야 되죠. 즉, C는 A 입장에서는 여길 채워줘야 되고요. B 입장에서는 얘를 채워줘야 돼요. 뭐군요? 대칭차군요, 그죠? A 차 B, 합
1차 A를 누가? C가 포함해야 됩니다. 제가? 네. 오케이? 얘 또는 얘여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집합은 연관이 없어요, 사실. 그죠? 되니?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얘기로 A 교시 똑같이 자주 나오는데 A 교시와 E 교시가 같았대 이번. 그러려면 C는 어떻게 되는 자 이러려면 어떻게 되는 되냐라는 건데 첫 번째 A와 B가 같아도 돼요, 그죠? 되니? 두 번째 뭐여도 되죠? A 교시와 B 교시가 같으려면 봐. 들어봐. 아니, 이건 공통인 부분이야. A 입장에서 봐. B 교시에 만약, B 교시에 만약 여기가 속해 있다면, A 교시는 A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만 취득을 할 거잖아.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절대 취득할 수가 없지.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이 B 교시에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를 공유하면 안 돼, 그지? 마찬가지로 B 입장에서는 얘를 공유하면 안 되겠지. 누가? A와 C가. 그러니까 A와 C가. 그리고 B와 C가. 되니? 그럼 무슨 얘기야? C가 여기 있는 걸 가지면 안 돼요. 그죠? C가 여기 있는 것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죠? A차, A 대칭차 B죠. 대칭차 B와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어디죠? A 대칭차와 A 대칭차 B와 C가 같이 갖고 있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되십니까? 되니? 될까요? 이두 가지 표현들 진짜 자주 나옵니다. 이 새끼, 이 새끼. 오케이? 봐봐. 교재에도 있었을걸요? 없나요? 아까 풀어줬던 문제가 있는데 44번 보세요. 44번. 봐봐. 자, 일단 A 앞시와 B 앞시가 같다는데, 맞니? A와 B가 같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3, 1, 5, 7, 여기가 6이죠. 맞니? 근데 A 앞시와 B 앞시가 같았다는 건 C가 얘를 가져야 되고, 얘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1 무조건 가져야 돼요. 5도 무조건 갖고, 6도 무조건 갖고, 7도 무조건 가져요, 그죠? 자, 그럼 나머지. 2, 3, 4에 대한 선택지만 남았죠. 선택권만. 되니? 2에 30, 8개. 이렇게 구하는 거죠. 3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교집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치? 되니? 조건이 안 붙는 거죠. 될까요? 봐봐. 얘는요. 2022 동패였어요. 풀어볼까요? 누가 이겼어? 판정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아마 A 교시와 B 교시가 같다는 게 뭐라고? 이게 A 대칭차 B 맞니? 와 C가 교집합이 없어야 돼라고 얘기를 한거 맞니? 근데 B를 봅시다. B는 이렇게 만들어 달라며 우리 표로 만들었었죠. X와 Y가 될수 있는 건 A의 원소들 1, 2, 3, 4, 1, 2, 3, 4 맞아요? 그걸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2, 3, 4, 5, 3, 4, 5, 6, 4, 5, 6, 7, 6 아니다, 5, 6, 7, 8 맞나요?
그러니까 B가 뭐였어? 2, 3, 4, 5, 6, 7, 8인가요? 맞나요? 자, 그러면 전체가 있고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 되니? 2, 3, 4 있고 여기 1 있죠? 5, 6, 7, 8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놈들과 여기 있는 놈들은 가지면 안 된다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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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럼 다섯 개는 이미 결정이 됐지.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 대한 선택지가 있죠. 2의 5승이죠. 근데 빼기 1해야죠. 왜?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니까. 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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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면 공집합이 되잖아. 답이죠. 되십니까? 기출이었습니다. 2022 동태.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면 돼. 기출에서 좋아요. 학교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A 합시와 B 합시가 같을 때, A 교시와 B 교시가 같을 때. 자주 나오면 돼, 시험에. 알겠죠? 대칭차지법과 관련해서. 되겠니? 대칭차지법 될까요? 이번엔. 약수 그리고 배수집합. 얘기 좀 하죠. 오케이. 자, 먼저 AP라는 걸 문제에 썼어요. 뭐냐면 P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됐니?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AP P교 8는 AK라고 얘기할게요. 오케이? 근데 K가 뭔데? PQ의 뭐? 최대 공약수. AP교 8라는 건 P의 약수면서 Q의 약수들인 거잖아. 그럼 PQ의 공약수지. 공약수들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그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중학교 1학년 맨 처음 들어왔을 때맨 처음 배우는 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약수죠. 합 AQ는요, 되니? 이게 AP일 수 있어요. 뭐라면? Q가 P의 약수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의 약수는 12의 약수에 포함되잖아. 그럼 더큰 놈을, 합집합은 큰 놈을 취급할 거잖아. 그죠? Q가 P의 약수라면. 반대로 P가 Q의 배수라면. 그죠? AP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약수 배수 관계가 있으면 어느 하나의 값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값으로. 근데 약수 배수 관계가 없다면 되니? 됐어요? 뭐다라고 얘기 못하지만 이 얘기는 할수 있어요. AP합 AQ는요. 되니? AL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일 겁니다. L은 PQ의 공배수들이면 다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배수집합은, 그러니까 배수들의 약수들은 포함하니까, 그죠? P의 약수를 포함하려면 L은 P의 배수여야 돼요, 그죠? Q의 약수들을 포함하려면 또 L은 Q의 배수기도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걔네 둘의 공배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십니까? 한번 더. PP라고 하죠. PP는 P의 양의 약 아니다. 양의 그러니까 배수들의 집합이라고 해요. 되니? 이번엔 배수입니다. 됐어요? 첫 번째. PP교 PQ는 P의 배수면서 Q의 배수라는 건
그쵸. BK라고 하고 K는 PQ의, 그죠. 최소 공배 수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두 번째. BP 합 BQ는 일단 BQ일 수 있어요. Q가 P의 약수라면. 그죠. B, 6, 6의 배수들은 3의 배수들에 포함되잖아. 그죠. 2의 배수, 그쵸. 그 이번엔 Q가 약수였으면, 맞니? BQ가 더, 그쵸, 큰 거죠. 될까요? 근데 약수 배수 관계가 없다면, 이번에도 이 얘기를 할 거야. BP 합 BQ는 BL에 포함되는데, 되니? L은 PQ의 공약수면 되겠죠. 이번에. BP를 포함하려면 L은 T에 약수여야 돼요, 그죠? Q에 약수기도 하란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공약수였다는 얘기죠. 될까? 되십니까? 되겠니? 어? 교재 좀 봅시다. 교재 좀 봅시다. 얘들아, 47번, 48번만 풀어볼까? 그만, 좀 게임 좀 그만해. 아니요. 얘는, 봐봐. 승현, A2 교, A4 합 A6는, 이렇게 주면 A2 교 A4죠. 또, 합, A2교 A6죠. 자, 교집합은 작은 놈, 그지? 그러면 배수니까 작은 놈은 A4겠다, 그지? 네. A6겠다, 그지? 12가 아니라 6이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이 아니죠. 그러십니까? 마지막. 마지막 해도 되죠? 이거는 빨리 끝낼게요. 유한집합에, 김유한이 누구야? 아, 너그 썸남이 김유한이야? 무슨 소리 나니? 잘 돼가? 안 돼가 또? 왜? 학원을 떼고 그렇게 만나러 다니더니, 그럼 잘 하기라도 하든가, 잘 해보기라도 하든가, 그렇게 썸 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야! 걔 만나려고 지금 두 번이나 학원을 째고 갔잖아. 너두 번이나 뗐잖아. 그래. 어휴. 얘부터. 이거 너무 당연하겠다, 그지?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봐도 되지? 화면 봐도 되지 않아? 이게 안 보인다고? 여기 있잖아. 22쪽. 분노 표출. 오빠스는 커피 질차 건강하게 하시네요. 그리고 뜨뜻한 좀 인정할 파워. 나는 건강하다. 너의 파워. 분노의 파로우가 뭐야? 네, 여러분들 로또를 대행 중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라오의 분노가 있다고? 파라오의 분노는 뭐지? 나 심바페 뭐만 아는데? 파라오? 파라오? 나 처음 들은 것 같아, 왜? 새로 생긴 건가? 내가 니네 나이 때. 20년 됐네요. 어? 20년이면 죽었지 않나요? 19년이야. 18년을 한 10년이 되는 뭐 18년? 못 데려가지. 그럼 짱아 태우고 어떻게 탈 거야? 생각해봐. 저 뭐지? 롯데월드 옛날에 갔을 때, 이것도 여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잠깐 녹화. 뭐래? 예쁜 누나 물어보자고? 야, 이 자식아! 그런 거 고등학교 때 이런 질때 많이 하지 않아? 저희는 수학 친구가 그러고 그런 것도 했는데 그 현충일 날 행사가 우리 거기 갔던 게 현충원에 갔거든? 공립현충원? 가서 이제 그 국화 놓고 막 해갖고 했는데 버스타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다 같이. 근데 국화가 남았어.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학교만 온게 아닐 거 아니야. 여러 학교들이 왔잖아. 아니 그래갖고 우리 버스 안에 막 이게 우리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그 쪽팔려 게임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쪽팔려. 그때 우리 했던 게 그거였어. 그 국화 그옆 학교 여자애한테 전달하고 오려고. 내가 져서 내렸다고. 받아주 뭐 이랬어. 그런데 응? 그러니까 그 순간을 기억을 못하죠. 막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우리 그 남녀 공학인데 남녀 합반이 아니어서 우리는 그 가운데 교무실이 있고 이쪽은 남자반 이쪽은 여자반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미술실이나 음악실을 왔다 갔다 하려면 거기를 이제 지나서 그 복도를 지나서 와야 돼. 쪽팔려 게임 했던 게 그거야. 진놈이 여자반에 한 바퀴 구르고 들어가서 문 열고 한 바퀴 구르고 들어가서 나는 남보다 누구누구라고. 그런 짓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게 포인트지. 네, 저 머리는 덩어리였을걸? 인상으로 그래서 받았나? 무서워서 받았나? 자, 잠깐만.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A차 B의 원소의 개수는 A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것도 같겠다, 그지? A합 B에서 B를 빼는 것도 같은 얘기겠다, 그죠? 맞아요? 너무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좀 볼게요. 요 새끼. N, A, B 좀 볼게요. 오케이? 이 새끼는, 뭐지? 안 되네. 뭐, 이 자식아? 자, A, B는요. 첫 번째, 이렇게 세도 돼요. 영역이 이렇게 한 군데랑, 이렇게 한 군데랑,
이렇게 한 군데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야? 그치? N, A 차 B 더하기 N, B 차 A 더하기 N, A 교 B 이렇게 세 개로 나눠도 되죠. 그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세 군데를 더해도 되죠. 또는 다 세요. A 다 세고 B 다 셉니다. 근데 이 부분 셌고 이 부분 셌는데 두번 셌죠. 여기는 한 번만 세야 되는데 한 번을 빼줘도 되죠. 됐나? 근데 보통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교재에는 이 방법도 나쁜 방법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 나한테 어떤 것들을 줬냐는 거지. 오케이? 어떤 정보를 줬냐에 따라서 윗길로 가기도 하고 아랫길로 가기도 하겠죠. 되겠니?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진짜 고등학교 때 우리 나때 애들이 아니 우리 때 애들이 제일 악동들이었어. 그 얘기 가끔 하지 않냐? 우리 때 애들은 선생님들이 무서워하셨었어. 아니 그러니까 맞기도 많이 맞았지. 아니 아막 그런 거 얘기 안 해줬냐? 저 뭐냐 일단 스타트로 저걸 걸었지. 그 선생님들 들어오실 때 앞문에 먹물 그게 발전해서 본드 문고리에 그뭐 그런 거그 그리고 앞문 쪽 뒷문 쪽에 다 책상 밀어놓고 아까 문을 못 열고 들어오게. 그리고 아니 선생님들이 못 들어오게. 선생님들이 창문을 막 들어온다고? 대박이 그거였죠. 그 수업 하시고 있는데 그 뒤에 수업 교실 뒤쪽에 이제 공간이 좀 있잖아. 거기서 폭죽 터뜨리고 놀고. 근데 그때 우리는 맞기도 진짜 많이 맞았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얘기했던 그 체육 선생 알지? 그 지트신 파워 그 사람 체육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었어. 어두웠겠지? 근데 내가 그날 좀 몸이 좀안 좋았을 거야. 그래서 그전 시간에 수업실에 잤어. 그리고 계속 잔 거야. 근데 비 오는 날은 보통 그 운동장에서 안 하고 유도실에서 했어. 근데 수업이 시작한 지한 20분 정도 지난 거야. 일어났어, 내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걔는 아예 그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뺐던 애야. 난 그렇진 않았어. 졸라 고민을 했어. 이 인간이 지금 내가 없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을까?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 사람 인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안 가면 이 사람은 더 빡치겠지? 아, 근데 괜히 이 사람이 인지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괜히 갔다가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럼 또 혼나겠지? 아, 졸라 고민하다가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더 싫어할까 생각했는데 거짓을 하는 걸더 싫어할 것 같은 거야. 안 되겠다 싶어. 몰랐던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없다는 걸. 넌 뭐냐? 일단 첫 번째, 유도실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들어요. 서서 이렇게 들어요. 나를. 내리 꽂습니다. 그리고 아, 그게 뭐냐면, 그 전에, 내리꽂기 전에, 넌 뭐냐 해서 이제
유도실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에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가운데 선생님이 계셨는데 넌 뭐냐 해서 봐서 그러니까 선생님과 내가 서로 이렇게 그 우도한 애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딱 앉잖아. 서로 무릎 꿇고 왜 뭐냐 이제 아 제가 뭐 자서 죄송합니다. 바로 이걸 한 20대 맞았어요. 응? 그게 안 통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 맞는 거야? 맞는 건 평소에 많이 맞았죠. 아 내가 한번 맞았던 것 중에 제일 억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친구가 고2 여자친구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누나를 사귀었어. 근데 그 새끼가 하루는 쉬는 시간에 그 누나가 체육 시간인데 체육 시간 갔다 오면 뭐 먹으라고 매점에서 빵이랑 우유를 사서 그 누나 거기에 자리에 갖다 놓고 이제 같이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갔지. 따라갔다가 근데 이제 여자 반 남녀 반이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 그두번 누나가 그거 놓고 가라고 했어. 저 자리 하에서 놓고 가면서 그 누나 먼저 내려갔어. 책 거기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찾아서 거기다 놓고 다시 나왔는데 그때 학그 연춘한 선생님이라고 수학 선생님인데 그분도 엄청난 그 포스의 선생님이신데 우리가 여자 반에서 나온 걸본 거지. 너희 뭐 하는 새끼야? 이렇게 쌍욕부터 날라오고 아 그게 아니라 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날라온 거죠. 얘는 그렇다 쳐. 난 뭐야? 에 뭐? 재밌었어요. 그때는 너희는 지금이잖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때가 너희한테 지금이잖아. 아.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자, 할까요? 자, NA합 B 합 C는요. 이렇게 세세요. A 일단 다 세요. B도 다 셉니다. C도 다 세요. 되니? 여기 다 셌고 여기 다 셌고 여기 다 셌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럼 두번 셌잖아. A에서 B에서 한 번씩. 아니? 그래서 빼줄게. A교 B를. 아니? 그리고 이 부분도 B에서 C에서 두번 셌으니까 한번 빼줄게요. 오케이? C교 A도 이렇게 또 빼주면 되겠다. 그지? 아니? 근데 봐. 이 부분 봐봐. 이 부분은요, A에서 한번 셌어요. B에서 한번 셌고, C에서 한번 셌는데, A교 B에서 한번 뺐죠. B교 C에서 한번 셌죠. C교에서 한번 뺐죠. 그러면 세번 세고 세번 뺐지. 그러니까 센거 아니야. 안센 거지. 다시 한 번만 더 해주면 되겠죠. 요게 이번엔 또 공식입니다. 되니? 근데 요렇게 하거나, 또는, 이 부분을 A, 이 부분을 B, 이 부분을 C라고 놓을게요. 이 부분을 D, 이 부분을 E, 이 부분을 F라고 놓을게요. 이 부분을 G라고 놓고요.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A, B, C, 그리고 D, E, F, 그리고 G에 관한 식으로 되니? 되니? 식 정리해서요. 요 새끼와 요 새끼와 요 새끼에 대한 연립으로 가셔도 돼요. 오케이. 통으로 연립은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될까? 그리고 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결국. 자, 집합 끝냈고요. 마플 푸시고요. 마더통도 하셔야겠다, 그지? 풀고 질문 좀 합시다. 알겠죠?